네, 안녕하세요. 골프 킹받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미디어 프로로 활동 중인 좋아좋아 좋아람 프로입니다. 세븐님이랑 니쿤님이랑 같이 칠 일이 있었는데 투피엠 중에서 누가 거리 제일 많이 나가요? 라고 하니까 니쿤님이 찬성이가 아마 제일 멀리 나갈 거예요. 아마 거의 300을 칠 거예요. 라고 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왔죠. 네, 골프 킹받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피엠의 찬성입니다. 저는 그 골프 친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가장 잘 칠 때가 골프 치기 시작하고 한 2년에서 3년 사이 싱글 한번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다 잃었다 하고 연습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죠. 가장 큰 고민은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나인플렉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요즘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굉장히 세련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왜 방송계에서 이렇게 유명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레슨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평소에 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출연자가 왔을 때 아 골프 킹 받내면 가야지 이러고 평소에 좀 많이 킹을 받으시나 봐요. 네, 왕도 아닌 공감합니다. 혹시 여기는 NG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사실 그 티샷부터 그 좀 벌타를 좀 많이 받고 그래서 네. 평지보다 트러블샷이 익숙해요. 페어웨이에 잘 못 고쳐가지고 라이가 있어야 좀 안정적인 그래 이거지 늘 해오던 아 네. 내가 있던 자리는 여기야. 네. 그래서 평지를 조금 어색해하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인데 그게 거의 다예요. 거리가 네. 다 멀리 어디로 가요? 자꾸 가.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레슨을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티샷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드라이버 네.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편하게 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연습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만한 프로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없다고 생각하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갔나? 아유 페이드구나. 슬라이스네. 몇 개만 더 쳐볼까요? 네네네. 그러면 편하게 치세요. 한 다섯 알 정도 편하게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번 네네 다를 거예요. 좀 또 어디 갔냐? 진짜 거리가 되게 많이 나시네요. 288m를 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 네, 제가 일단 연습하시는 스타일을 조금 봤을 때 네. 빈 스윙은 한 두 번 정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연습샷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 그런 느낌.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관성을 만들 때는 일관성을 만들 때는 공을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돼요. 아. 네. 빈 스윙 하실 때 혹시 뭐 어떤 포인트를 잡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백스윙을 네.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따라오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다른 생각도 안 하세요? 더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하셔야죠. 아. 제일 그 드라이버를 치실 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제가 처음에 연습하는 걸 한번 볼게요 했던 이유는
빈 스윙을 하시는 걸 보면은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윙을 직접적으로 고쳐드리기보다는 조금 네. 빈 스윙을 통해서 고쳐드리고 싶거든요. 드라이버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감속이나 가속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한번 빈 스윙을 하시기 전에 네, 이쯤에서 볼게요. 자, 빈 스윙 한번 해보세요. 손을 약간 터는 연습을 하시네요. 자, 털었어요? 네, 방금 털었어요.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털었죠? 이렇게 손목을 이런 식으로 터는 방법, 털고 계시는데, 그쵸? 손목을 약간 이렇게 터는 느낌 나시죠? 예. 그때 공이 터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공을 히팅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으나, 빈 스윙에서 조금 밸런스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레슨의 핵심은 밸런스 잡기입니다. 드라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니시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예. 그럴 수 있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로 치는 클럽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피드를 최대한 내고 나서 밸런스가 깨진다면 깨진 방향으로 공이 휘게 돼요. 혹시 피니시 이렇게 잡혔을 때 네. 공이 이렇게 가는 거 느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쳐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피니쉬가... 네, 피니쉬가 요렇게 나오면 네, 요렇게 나오면 공이 이렇게 가요. 해보겠습니다. 요런 느낌. 지금 보시면은 공이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바나나 모양이 나오니까 네. C형이 나오니까 공도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한 반대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보여주시고 계시네. 선생님 근데 네. 반대로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한번 이런 식으로 일어나 볼게요. 몸이 상체가 일어나서 딱 서 있게 되면요 공이 당겨지는 공이 나오거든요. 공을 보시면은 공이 왼쪽으로 쭉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당겨지는. 네, 당겨지는. 그래서 피니쉬를 하셨을 때 이 피니쉬가 서 있게 되면요 공이 왼쪽으로 가고요. 네. 그리고 피니쉬를 하셨을 때 머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역시자형으로 남아 있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게 돼요. 그래서 빈 스윙을 하실 때는 밸런스를 잡고 스피드를 냈을 때 피니쉬가 잘 나오는 스윙을 하셔야지 빈 스윙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내가 내 스피드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오늘 핵심은 벌타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공의 구질이. 아, 그렇죠. 네, 중구난방으로 가게 되면 못 잡아요. 뭐 하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거리냐, 방향이냐. 근데 그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스윙을 하실 때에는 120%가 아니라 100% 느낌으로 그냥 내가 딱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스윙의 스피드를 찾아서 피니쉬를 잡았을 때 밸런스가 안 깨져 있다, 잡혀 있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빈 스윙은 일단 성공이에요. 혹시 공의 구질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렇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네.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나갈 때는 정말 힘차게 팍 나가. 그런데 공 끝에 힘이 없이 뚝 떨어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임팩트까지는 팡 치고 팔로우랑 피니쉬를 되게 느슨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거리가 많이 나시는 이유가 딱 백스윙을 들고 피니쉬까지 갔을 때 한 큐에 다 돌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 끝심까지 끝 라인, 하강하는 라인까지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나갔구나. 그쵸, 그쵸. 러프가 못 잡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정말 부럽네요. 계속 굴러요. 고집스럽게 나간다. 힘이 좋다. 근데 그 빼야 되는 게 끝에 아니요, 좀... 아니요. 힘을 주고 그래? 있는 게 맞고요. 그게 바로 비거리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당겨지는 공이 나왔죠. 당겨지는 공이 나왔던 이유는
헤드가 이런 식으로 지나와줬으면은 공이 이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겨졌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쭉 가게 됐던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아웃인 궤도로 공을 치고 계시면서 손목은 약간 열려 있는, 맞아요, 열려 맞아요. 있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팁으로 드릴게요. 네. 그냥 1m 앞에 보고 쏘세요. 여기에서 진짜 꿀팁이 딱 나와요. 뭐냐면 보통 저희가 공을 보고 공을 치죠. 눈은 공을 보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주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주변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빈스윙을 하시면서 이 헤드가 그려지는 잔상이 있어요. 잔상 보이세요? 그쵸, 그쵸. 그 잔상을 잘 보셔야지 공의 구질을 조금 잡으실 수가 있어요. 아, 난 또 그 살짝 헷갈릴 뻔했어요. 주변 잔, 같이 그렇죠. 보면 막 잔디 막 벌레 보이고 막 집중 다 깨져가지고 아, 안 돼! 이러면서 킹 같네? 깨져가지고 네. 자, 1m 앞에 시선으로 한번 체크할게요. 어딜 지나갈 건지, 그쵸? 오케이. 터치감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이게 터치 미스? 낮았어. 네. 요걸 비포 영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살짝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쵸? 역시나. 자, 요렇게 세 번째 레슨 남아있어요. 일단 구질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제가 혹시 재밌는 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근데 연습 진짜 많이 하셨나봐요. 그립 좀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인플렉스에서는요, 클럽 그립도 같이 갈 수가 진짜요? 있어서, 예. 샤프트를, 그, 프로 형한테 받았어요. 예. 이제, 그때는 한 요만큼. 살짝 패어 있었다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게 못 바꾸겠는 게, 너무 엄지손가락이 너무 잘 들어가. 메모리 폼처럼. 예. 거의 뭐 에이스 침대. 아, 에이스. 과학이다. 여러분 협찬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들어오세요. 저희가 보통 똑바로 내려고 하면은 들고 한시로 던져라라고 해요. 그래서 인투 다운 스윙 하면서 아웃으로 던지게 되죠. 아. 그러면은 12시라고 했을 때 저는 한시로 지금 분명 던졌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스윙을 하시게 되면 몸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한시로 헤드가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스윙을 하면서 바디턴이 이루어지죠. 왼쪽으로 몸의 회전이 일어나면서 헤드가 인투 아웃으로 나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회전만 들어가면은 똑바로 오게 되죠. 에임은 똑바로 했지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에이밍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번에 시선으로 우측에 있는 벙커를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방향으로 내가 공을 치는 척을 하면서 스윙을 해야겠다 라고 속이시는 거죠. 해볼까요? 뇌를 속여라. 뇌를 속여라. 뇌를 속여라. 뇌를 속여라. 후. 절로 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슬라이스 먹었는데 오른손목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백스윙 갈 때 지금 많이 덮인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공이 좀 터지는 게 생기거든요. 아. 왼무릎을 잡아놓고 쳐볼게요.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잡아놓고. 오케이. 지금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 공이 도는 이유는 오른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임팩트 때 잡혀 있는 거예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아니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상하체 밸런스 안 잡으시죠? 싱크로율 뭔지 아시잖아요. 네, 네. 영화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말 나중에 하고 막 이런 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싱크로율이 뭐냐면 상하체의 밸런스를 가고 오고 가고 오고 밸런스가 맞죠? 네. 근데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상체가 뒤에 딜레이 돼서 남아있으면 무조건 미스. 그리고 힘을 좀 빼셔야 돼요. 힘 빼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상체 의욕이 없다. 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없다, 없다. 살짝만 들고 없다. 의욕이 없다.
의욕이 없다. 난 잘 모르겠어. 상체 의욕이 하나도 없어. 나가라. 나가라. 의욕아 나가라. 나는 세게 안 칠 거야. 나는 그냥 갖다 댈 거야. 당겨치는 건 쉬운데, 그죠? 똑바로. 그 킴 받을 때가 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죠? 네. 공이 안 맞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데 언제냐면은 네. 캐디님들이 코스 설명을 해주잖아요. 티샷할 때. 뭐 도그렉이다, 뭐다, 뭐 어디 해저드가 있다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아 여기 쉬운 코스에 똑바로 치세요. 똑바로요? 네. 아이언 알겠습니다. 주세요. 아이언 주세요. 아이언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진짜 안 나가려고 아이언 쳤는데 나가구나. 피칭 주세요. 드라이버인데 피칭 주세요. 자, 그런 건 어때요? 그 일부러 네네. 슬라시 내보고 훅 내보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쳐보고 쉽다. 그죠? 쉬운데요? 저도 생각은 항상 쉬워요. 코스 공략 기가 막히게 하니까. 슬라이스. 돌 것 같아요. 이제 돌 것 같아요. 훅을 쳐보고. 훅이 아니네? 어떻게 된 걸까요? 힘이 많이 빠지실 텐데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예. 이제 될 것 같아. 오케이. 되지 않았을까요? 293이 나왔어요, 여러분. 비거리가 293은 똑바로 갔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드디어 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확인은 해야죠. 확인 사살. 확인. 자. 방금 그 감을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갔다. 이 정도면은 살아있죠. 안 나갔죠. 네,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 지금 딱 치고 지금 감 되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치셔야 돼요, 또.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전 잘 되는 거 확인하고 그만두거든요. 잘 될 때 계속해야 이제 연습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막 치다가 이제 탁 잘 치면 됐네 하고 이제 탁 놓고 연습 한 번 잘 맞으면 끝.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딱 좋다, 그죠? 되게 예쁜 풀페이드로 지금 289m가 갔어요. 딱 좋은데, 어떻게 여기서 한번 레슨을 끝내볼까요? 저희가 또 갈 길이 있거든요. 그렇죠, 드라이버밖에 네. 없진 않으니까. 네, 그럼요. 네. 이제 드라이버에서 끝내면 안 되고. 앞으로 클럽이 13개가 더 남아가지고. 되게 많네, 그죠? 되게 많네. 근데 괜찮으셨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잡았으니까 이제 아이언을 잡도록 할게요. 아이언, 렛츠고. 첨첫 번째 포인트는요. 골반의 회전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다운스윙에서 임팩트를 진입하면서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팁은 왼쪽 무릎을 살짝 튕겨주시고 골반을 완전 우양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한 30도 정도만 딱 갔다가 다운스윙 때 딱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스윙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 나는 방향 설정을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에서 1m 앞을 보시고 이 타깃 지점으로 내가 백스윙을 들고 바람을 쌩 하고 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빈 스윙을 하시면서 밸런스 체크를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스윙을 하시면서 들고 일정한 스피드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니시 때는 지금 제가 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지, 혹시 내가 피니시를 잡으면 오른쪽으로 넘어지진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빈 스윙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